앞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오늘 업무 및 현안 보고를 위해서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기상청장에게 출석 요구를 했지만 모든 기관장이 불출석해서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회법 제121조는 위원회의 의결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반드시 출석해서 답변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간사위원님과 의견을 좀 나눴지만 또 의견을 아까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영 간사님. 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기상청 업무 보고에 대해서 정인 채택할 것을 그리고 이 회의 변경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네, 방금 김주영 의원으로부터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에 대한 업무 보고 및 지진 발생 관련 현안 보고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전체회의 의사 일정에 추가해 달라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모두 이의 없으십니까? 네.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김주영 의원의 이사 일정 변경 동의는 국회법 제89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국회법 제77조 후단에 따르면 의사 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안건을 추가하는 동의의 경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에 대한 업무 보고 및 지진 발생 관련 현안 보고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 일정에 추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안건을 오늘 전체회의 의사 일정에 추가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확인했습니까? 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보니까 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9인 중 찬성 9인으로 반대 기권 없습니다.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에 대한 업무 보고 및 지진 발생 관련 현안 보고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전체회의 의사 일정에 추가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9항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에 대한 업무 보고 및 지진 발생 관련 현안 보고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2024년 6월 28일 오전 10시에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에 대한 업무 보고와 지진 발생 관련 현안 보고를 위한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구체적인 증인 명단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 보시고요. 그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증인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출석 요구의 철회 및 변경 등에 관한 경면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함께 참석해 주시고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꼭 출석해 주시기를 거듭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